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 매일 오후 2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소식을 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머리 감을 시간도 아깝다는 건데요. 어쩐지 수척해 보이지 않나요? 시간을 되돌려 봐야겠습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중국 입국자의 확진 소식을 전하는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입니다. 머리 염색도 깔끔하고 어쩐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국민 건강 챙기다가 본인 건강 잃으실까 걱정인데요. 기자들까지 나서서 정은경 본부장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좀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 한 시간은 넘게 잔다. 이렇게 애써 덤덤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데요. 괜히 사람들이 힘내라 질본, 힘내라 정은경 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은경 본부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직스러웠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사실 정은경 본부장은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저래 진짜? 하마터면 정은경 본부장을 못 볼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 청와대는 당시 정은경 본부장의 후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한데요. 정은경 본부장이 2017년 7월에 취임했으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만약 그때 본부장이 교체됐더라면 우리는 현재 정은경 본부장 없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1984년부터 36년째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전두환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셈이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 때가 됐으니까 하는 인사발령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오래도록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정은경 본부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믿음직스러웠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말겠습니다.